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안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얘가 싱글인데, 네, 싱글 배가 좀 많이 홀쭉해졌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많이 빵빵해서 지금 날 잡으라고 사육총 만들어서 이제 옮겨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이놈의 자식이 오늘 배가 보니까 홀쭉해져가지고 싱글인데 지금 많이 어두워졌죠? 네, 나이가 먹으면 싱가폴 블루랑 코발트 블루나 이런 애들이 좀 색이 좀 많이 짙어져요. 많이 짙어져서. 네, 지금 배는 많이 솔직해졌고, 이상하다 싶어서. 네, 했는데, 보시죠. 아, 사육장은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 조금 바꿔놨는데, 지금 제가. 지금 사육장은 조금 바뀌었는데, 300큐브 했는데, 조금, 건조하다는 말을 들어서, 지금 사육장 옮겨주려고 오늘, 일요일이고요. 네, 옮겨주려고 했는데, 네, 지금 옮겨주려고 애를 보니까 배가 홀쭉해져서 하고 봤더니 네, 싸질러 버렸어요. 네, 거미집각 알집을 만들려고 보통 바닥에 거미줄을 많이 쳐서 그 다음에 알을 넣고 그 다음에 감싸서 알집을 만드는데 지금 그냥 바닥에 싸질러 버렸어요. 이렇게 바닥에 싸질러 버려가지고 지금 다 알들이 봐봐요. 알들이 지금 내 바닥에 다 붙어 있어요, 지금. 심각하죠? 네, 심각하네요. 알은 한 40, 5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싱글이 좀 많이, 저희가 실패를 많이 봤어요. 스쿼트를 자꾸 잡아먹어가지고, 벌써 작년, 재작년도 다 실패 봤는데, 올해는 좀 성공하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네, 또 안타깝게, 이번에는 알집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싸질러버려서, 네, 알을 그냥 바닥에 놓고 싸질러버린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영상 준비했고요. 네, 이렇게 됐네요. 네, 아깝네요. 지금 다른 애 알지, 지금 메이팅 시켜놓은 애도 있는데, 걔도 사육장 옮겨주던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안 맞았는지, 알집, 네, 거미줄을 안 만들고 그냥 바닥에 그렇게 싸질러버리는 경우가 있네요. 네, 알들이 반짝반짝 거리죠? 안타깝네요. 그러면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네, 성공한 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